아니, 얼마나 대단한 회사길래 우리 혜인이 같은 인재를 놓쳐?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니, 혜인이 괴롭힌다는 직장 상사가 있는데 이번에 정규직 전환 안 시켜줄지도 모른대. 몇 달간 야근만 하나 했대. 괴롭히는 상사? 그렇다니까. 무슨 악연인지. 뭐 본부장이라던데 하여튼 엄청 괴롭히나 봐. 그래? 야, 세차장에서 알바할 땐 뺨도 때렸대. 뭐? 알바한테 그런 트집을 잡는 고약한 사람들은 너는 누구야? 뺨까지 맞은 적도 있는데요. 너무. 어머 세상에. 야, 혜인이한테 이 얘기 절대 비밀이다. 입 무거운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너한테만 얘기해 준 거야. 엄마! 이! 아들, 여긴 어쩐 일인겨? 혜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. 안녕하셨어요? 오! 나한테 고기 보내준 이쁜 아가씨네. 예, 나한테 중국어도 배우기로 했어. 네. 아이고, 아가씨가 거기 서 있으니까 주위가 환해졌구먼. 감사합니다. 아니, 엄마 앞이라고 웬 내숭? 시끄러, 이놈아. 앞으로 유 아가씨 잘 가르쳐. 내가 틈틈이 확인할게요. 아가씨, 언제 한번 우리 집에 놀러와요. 내가 만난 거 해줄게. 아, 지난번에 삼겹살에 대한 보답도 할 겸. 엄마, 얘 그러면 진짜 와. 네, 그럴게요. 언제든 초대만 해주세요. 어쩜 이렇게 볼수록 복시접니야. 요 선생이 좀만 불성실하면 바로 나한테 일러줘요. 알았지요? 당연하죠. 누구 엄마인지 모르겠다.